자, 긴조 선수가 나옵니다. 네, 안타 하나가 있네요, 이번 대회. 스위치 히터고요. 지난해 144경기 나와서 3할 2푼 4할이. 홈런이 12개, 87타점. 긴조 선수는 초고체기가 덧붙입니다. 어이, 공이 오늘 세 번째 집계석으로 옵니다. 아, 일단은 넘어왔군요. 박진 투수의 초구, 긴조 선수. 박찬호 투수입니다. 한국이 한 점 앞서 있습니다. 9회 말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두 타자 대타합니다. 긴조 투수 박찬호. 143km 직구 볼. 랜드원 대타 긴조. 아, 잡았어요. 자, 윅수. 자, 1루수죠. 1루수가 네. 잡습니다. 첫 타자 잡아내면서 아웃카운트 두 개 남겨두고 있습니다. 1루수 프라이 아웃 되는 긴조. 원아웃. 두 번 타자 가와사키가 준비합니다. 자, 누누이 뭐 이런 경기에서는 뭐 야구팬 여러분들이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네. 절대 공을 낮게 던져야죠. 모음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는요. 뭐 뺐다간 멀리 나가죠. 타구가. 네. 자, 맞으면 여기서 모음을 해서는 안 돼요. 자, 가와사키 오늘 첫 타석에 솔로 홈런이 있었습니다. 가와사키 9번 타자 박찬호. 아, 기습 번트. 박찬호 잡아서 1루 1루에서 아웃이에요. 아웃 됩니다. 투 아웃. 아, 참 이거야 박찬호 선수 대단하네. 왜냐면요. 네. 지금 잘못하면 주자 등에 맞게 되면 저것이 오히려 지금 투베이스를 줄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네. 박찬호 선수와 1루수 이승엽 선수의 조화. 아, 멋진 조화입니다. 네. 자, 그런데 투아웃이 없이 마지막 승부가 박찬호 대 이치로입니다. 아, 이게 진짜 멋진 승부입니다. 네. 승패를 떠나서 박찬호 선수와 이치로 선수의 승부로. 대결. 네, 진짜 아시아 무대에서 보기 점점 힘든 네. 네, 그런 멋진 승부의 어떤 장면입니다. 자, 결과가 어떨까요? 투아웃 주자 없이 마운트 박찬호 투수. 가적 이치로 초구 스트라이크. 아, 140km짜리 직구. 초구에 저렇게 박찬호 선수가 직구를 던진다는 것은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투아웃 주자 없이 이치로 1번 타자. 아, 네. 아, 들어온 것 같은데. 그렇죠. 글쎄,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나요? 아, 제 눈에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원 앤드 원입니다. 자, 이제는 유인구가 하나 와야 되는데요. 높이 떴습니다. 높이 떴습니다. 아, 이겼어요. 아, 이겼습니다. 한국 아시아 최강을 확인합니다. 아, 이겼어요. 3대2 승리. 아, 오늘의 승리는 말이죠. 네. 우리 야구가 이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말 멋진 장면이었고, 네. 에, 모두가 다 잘했지만, 오늘 이 경기 하나만 놓고 본다면은, 네. 역시 이진영 선수의 수비, 네. 그것이 역전의 계기를 마련해줬어요. 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안참가 가운데 A조 1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A조 1위라면은, 미국 NRM에서, 3월 13일입니다. 월요일 날 1시에 B조 1위와 첫 경기를 갖게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참, 아시아 최강을 확인하고, 일본의 자존심을 꺾었다는데, 그리고 우리의 야구 수준을 알았다는데, 더욱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특히 오늘은 2대0에서 조금 역전을 했다는데, 더욱더 네. 어떤 승리의 기쁨이 있고, 네. 네, 오늘 경기는 지금서부터 어느 팀이 승점을 가느냐는 것이 승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결국은 이승엽 선수의 2점짜리 홈런이 우리가 먼저 승점을 갖고, 네. 그 승점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 벤치에 노련한 투수 운영, 불펜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부분에서 우리 그 한국 야구의 자존심을 확실히 살려줬습니다. 네. 자, 한국 야구 살아있습니다. 오늘 우리 확인했습니다. 역대 최강의 드리플로 구성된 양팀 우리 한국 일본을 3대2로 이겼다는 소식을 드리면서 오늘 중계방송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해설 할성 아나운서 표영준이었습니다. 여기는 도쿄 도움입니다.